비자 심사 기간이 3개월 전과 비교해 대폭 단축됐습니다. 캐나다 이민부가 최근 발표한 비자 수속기간 현황에 따르면 현재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해 12월보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처리 기간이 11일에서 12일 수준으로 2주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심사기간이 단축된 카테고리는 근로허가 비자 연장 신청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경우 심사기간이 25일입니다. 61일이었던 3개월 전과 비교해 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연장 신청뿐 아니라 신규 근로허가 비자 발급 심사기간도 단축됐습니다. 신규 근로허가 비자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8일. 근로허가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항목인 고용의견서 발급 기간까지 감안하더라도 5개월이면 비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문자 비자 연장이나 학생 비자도 한 달이면 심사가 끝납니다. 방문자 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30일이, 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27일이 각각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1일에서 12일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